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게드 지방에 와 있고요. 마지막 신수인 번개의 신수를 하러 왔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방에다가 장식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일단 캐를 받으러 마을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오랜만에 요리도 좀 해볼까나. 요리를 좀 하죠. 아이템도 많이 써서 여유 부릴 때가 아닌데 사실. 이가단 아지트 들어가서 퀘스트 하려면은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만들건 건 다 만들었고 들어가겠습니다. 꼬맹이가 앉아있네요. 이름이 뷰러래요. 능 넘기죠. 자, 퀘스트 받았고요. 여기 아줌마가 치크 대장인 것 같네요. 여기 게드월 챙겨서 바로 시지토의 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걸어가는 것보다 이게 빠르죠. 자, 주변에 뭐 이렇게 좀 있으니 날씨가 추워지는 건가? 아이템 뭐 좀 챙겼고 방어구는 해제할게요. 자, 지금 저기 반짝반짝거리는 곳이 이가단 아지트일 텐데
스위스 이 가단 나왔죠. 활에 쏘는데 아연공은 한 번에 두 발인가 다가는 활이라 그런가 화살을 주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무시하고 가고 있습니다. 쭉쭉 무시하고 전에 여기 왔을 때 막혔었는데 지금 열려있죠? 안쪽 들어오면 여기 왼쪽에 횃불이 보이는데 아영군도 있네요. 일단 버리고 아영공은 찍으려고 버린 거고요. 일단 활 세팅하고 뭐 기사의 활이구나. 좀 쓸모없는 활 없나? 쓸모없네요. 하나, 둘, 셋. 뭐야? 이 녀석들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왕가의 창으로 그냥 찔러야 되겠습니다. 아연공 하나 더 떨어졌네요. 됐습니다. 케이스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저 안에 뭐 숨어 있었나? 이쪽 뒤쪽도 부부 쳐주면 다 열린 것 같아요. 내구도를 얘네들한테 쓰기는 좀 그런데 횃불로 다시 좀 바꾸고 던져버리고 옆에 또 횃불인 것 같으니까 요거는 참수도네요. 잠깐 쓰고 버리기 좋은 칼이 나왔네요. 그리고 옆방은 퀘스트 해야 되는 방인 것 같아서 다른 데 먼저 왔습니다. 루피어 넣고요. 무기 바꾸기 귀찮으니 폭탄으로 뭐가 떨어져 있는 거야? 사과야. 이쪽은 뭐죠? 비어있네요. 케이스가 나왔을 것 같고 보물상자. 사파이어. 아무것도 들어있네요. 아연궁인데 얘를 하나 버릴까요? 여기도 비어있고 자, 올라갈게요. 2가단 아지트로 저 앞에 아줌마랑 경비하는 건 아니면 바나나만 먹는다고 합니다. 칼날 바나나.
그러고 보니까 사진을 한 번도 안 찍었던 것 같으니, 아니네, 찍었네. 참수동가? 뭐좀 이름 이미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런 칼을 들고 있어요. 자, 지금 저 앞에 있는데 바나나가 앞에 있네요. 저기도 있고. 합격하면은 그냥 끝났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한번 해볼까요? 바나나. 뛰어가죠. 바나나인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처리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어서 걸릴 확률이 높죠. 경계가 느긋해지는 이때 슬쩍 지나가줍니다. 자, 오른쪽은 메인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칼날 바나나가 잔뜩 있는 방이 있어요. 냉큼 들어가서 전부 주워주면 되고요. 나중에 칼날 바나나 필요하면 여기 와서 계속 가져가면 되겠죠? 참고로 이쪽 아래로 보면은 토파즈 같은 보석들 많이 있거든요. 저기도 바나나. 요 앞에 얘네 세 개도 열린 데였나? 기억이 잘안 나네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사이사이 가야 되는 캔데. 못 올라가니? 걸리나 본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루비 있죠? 일단 스태미너를 좀 회복 좀 할게요. 원래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건데 실패했어요. 지금 아래 이가당 간부 있고, 저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뭐 상관없겠죠? 누르고 있으니 옆으로 숨었고요. 아이고, 걸리겠네.
어디로 오니? 위험하다. 걸렸다. 걸렸네요. 이런. 자, 귀찮을 땐 도망이 최고입니다. 처음에 저기 탑만 올라갔어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전투를 해도 되긴 할 텐데. 2회차에 들어왔고요. 그냥 바나나 떨구고 때려잡는 게 편하겠죠? 여기 하나 떨어뜨려 놓고. 습격. 저 위에 뭔가요?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데? 점수 뜨네요. 다시 왔으니, 그리고 블러드문도 봤으니, 바나나가 다시 채워 있겠죠? 아닌가? 없나? 없네요. 이런. 자, 이번엔 좀 계획을 바꿔서. 앞에 글로 떨어지니 습격 참수도가 부서질 것 같아요. 그냥 부셔버리고 창 들고 다니죠 뭐. 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바퀴 도시는 것 같으니 언제 발견하시려나? 발견했다. 원래 습격이라 하면 좀 은밀하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올라왔고요. 보물상자 100루피 있네요. 보자, 한 명, 저기 앞에 두 명. 일단 앞에는 저기 바나나 써서 잡으면 될 것 같고. 얘네들 정면에서 잡으려면 머리 아플 텐데. 여기 한 망이 돌아다니고 있었네요. 걸릴 뻔. 자,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걸리면 재미없어요. 녀석은 어디 미끼로 써야 되나? 가만히 있네. 자, 여기까지 됐고. 한번 더 하죠. 전엔 안 잡고도 한번 갔던 것 같긴 한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가단 대장이랑도 전투를 해야 되는데. 헐, 못 봤네요. 앞쪽으로. 발견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 아까 떨어본 거 또 주워주고. 병사 다 잡은 것 같죠? 자, 여기가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불 화살로 다 쏴볼게요. 가운데 뚫려 있네요. 상자. 300루피. 300루피. 이쪽은 뭐지? 뭔가 있어 보이는데 가시가 있어요. 나무 가시인가? 나무가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스킵하죠. 다음 방은 그냥 방인가? 뭐 없죠? 자, 이거 뽑아주고. 루피 하나 없고 여기 아연공일 텐데 아마 이미 있어요.
있는 거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게 아, 그 찾고 있던 그 아이템이려나? 4명의 두고 뭐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토파즈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토파즈 칼날 바나나 자 여기 열면은 나갈 수 있는데 나가면 보스전이 진행될 거라 옆에가 좀 궁금하니까 가볼게요 가시 있는데 뭐가 있었지 기억이 안 나서 찔리면 아플 것 같은데 아프죠 저기도 가시가 있었네요 뭐야 이쪽에 보물상자가 하나 더 있었네요 토파즈 보물은 다 얻은 것 같긴 한데 저쪽에 뭐 루비 넣어있던 거 다 챙겼고 이 위쪽도 뭐 통통 비어있고 보스전이나 치르러 가죠 진짜 이거 첫 1회차라고 해야 되나? 처음 왔을 때 삽질만 안 했어도 자 보스전에 들어갈게요 좀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저쪽 구멍은 답이 없어요 참고로 사진은 찍어야 됩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오시는 분이라 간호는 다시 볼 수도 있지만 네, 다른 이가단에 비해 몸매가 좀 이상하죠 코가님 유일한 지나고 칠까나 뭐 어차피 도감용 사진이라 그냥 찍고요 사실 이때 떨어지면은 요렇게 요게 공략법입니다 별거 없어요 나중에 좀 더 멋있어지면 그때 다시 찍죠 멍청해가지고 지금부터 조금씩 달죠?
페이지가 3단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피가 아예 안 따랐죠. 자, 가서 한 대 때려주면 이제 공중전을 시도하시겠죠. 화내는 것 봐, 기어로. 두 개를 쓰시는데 똑같아요. 그냥 머리 있을 때 그냥 잘못 맞췄네요. 다시 하겠죠 뭐.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아이고,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았나. 자, 이쯤 맞추면 세 번째 들어가겠죠. 화내는 것 봐. 자, 철구가 나왔습니다. 철구는 뭐 말 안 해도 알죠. 찍어서. 끝났네요 벌써. 새로운 사진은 없는 걸로. 뱃살 좀 어떻게 안 되나. 오른손에 흥겸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웃어주시는데. 흑염룡을 소환하시는 느낌? 엄청 크죠? 궁극의 코미디였습니다. 보상은 확실하네요. 4명의 투구 얻었습니다. 이거 쓰고 있으면 번개를 안 맞았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자, 여기 뭐 이제 볼 일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미련이 좀 남아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더 보고 있고요. 도감으로 가서 보물상자로 세팅해놓으면 찾았죠. 뭔가 또 찾은 것 같은데. 아줌마 도망갔나?
도망가셨나 보네요. 선물도 안 주고 왔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